경의하는 최고 영도사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이 설단의 발레 무용극 붉은 요성중대를 관람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사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유서와 함께 4월 16일 동평양 대국장에서 중국이 설단의 발레 무용극 붉은 요성중대를 관람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영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효정 동지, 문화상 박춘남 동지, 당중앙위원회 성원들, 문화예술부문 성원들, 장작가 예술인들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습니다. 태양절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 성원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성원들, 외국인들이 공연을 보았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극장에 도착하시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윤락부장 송도 동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 및 관광부 부부장 리군 동지, 중국중앙발리무용단 단장 풍영 동지, 우리나라 조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등명전권대사 리진군 동지가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그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와 리설주 요사께서 성도 부장을 비롯한 중국 선민들과 함께 극장 관람 속에 나오시었습니다. 전체 관람자들은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새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 세워주시고 공도 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치올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게 된 크나큰 감격과 흥분을 안고 중국 중앙발레 무용단의 예술인들은 성의를 다하여 준비한 발레 무용곡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세련된 예술적 형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피어오른 혁명투쟁을 벌리며 성장하는 중국 여성들의 강렬한 정신을 실감있게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출연자들에게 우리 예술인들이 꽃바구니를 전했으며 관람자들이 꽃다발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리설주 유서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어 중국 예술단의 주요 배우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고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국이 술단의 이번 평양 방문이 공동의 제보인 조중친선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공도 발전시키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중국 예술단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께서는 송도 부상을 비롯한 중국 손님들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께서는 중국 예술단이 사상성과 예술성이 높고 중국의 민속 무용과 발레 기교를 특색 있게 교합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이 계기를 통하여 중국인민의 진선의 정을 우리민들에게 따뜻이 안겨준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께서는 이어 두 나라 사이의 문화 교류를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었습니다. 송도 동지는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와 조선인민에게 훌륭한 공연을 펼쳐 보일 수 있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번 방문 성과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조선인민의 지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습군평 동지가 김종훈 동지와 이룩하신 공동의 합의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두 당 최고 용도자 동지들의 의도를 받들어 문화예술 부문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를 심화시켜 중조친선을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께서는 중국 예술단의 공연 성과를 다시 한번 축하하시면서 관록 있는 예술단을 평양에 보원해준 습군평 동지에게 자신의 뜨거운 인사를 전해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혁명적 단결과 혈연적 유대를 힘있게 과시하고 조중 문화 교류의 초석을 굳게 다지는 데 이바지한 중국 예술단의 평양 방문 공연은 조중 친선 관계 발전 사이에 빛나는 한 페이지로 장식될 것입니다.